5고요. 이 차량 11년식인가 13년식입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거는 탄포인트 흡기에 2개 내지는 3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장착을 하기 전에 타보도록 테스트 주행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스타트는 약간 경유 차량 그 특유의 굼뚱이 있어요. 이제 저기 뭐야 줄대표도 타보면서 느껴보세요. 네. 그리고 지금 쭉 밟으면 RPM이 거의 2000 정도에서 변속이 돼요 지금 현재.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초반 스타트 굼뚱 거 빼놓고 달리려고 하면 그래도 힘은 잘 받아요. 힘은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엑셀 떼었는데 항속주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이 차주 말로는 글쎄 내 그 말을 믿거나 말거나인데 만땅 넣으면 하여튼 차 꽤 오래 탄답니다. 연비 잘 나온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탄포인트만 두세 개 작업하려고 하는 거는 이 초반 스타트 경유 차량의 그 굼뚱 현상 그거 좀 잡을 수 있는 부분하고 연비 부분에서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탄포인트로만 오늘 작업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초반에는 제가 타보고 길 대표님이 들어올 때 타보셔서 뭐가 좀 바뀌는지 뭐가 또 같이 느끼는 게 똑같은지 네. 네,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죠. 하여튼 뭐 저는 딱 타봤을 때 경유 차량의 그 특유의 굼뚱이 있어요. 초반 한 뭐 5-60가로 가기까지가 좀 뭐 버거운 느낌? 엑셀레터를 좀 깊숙이 밟아야 그나마 속도를 좀 받으려는 느낌? 엑셀이 좀 무겁다?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. 여기 위에 가서 차 세우고 기술 대표님이 한번 돌려서 들어가면서 저랑 느끼는 게 같은지 그리고 작업 완료 후에 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일단 찍고요. 자 이제 아우디 A5 이제 운전석 교대해서 기술 대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저랑 느끼는 게 비슷한지 느껴보고 장착 후에 나와서 타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. 확실히 톤의 무게가 느껴지네요. 그 국내 차량 2000cc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. 네, 묵지가 네. 대신에 이제 묵직해서 그런지 이 순간 이 밟는 것도 가속도 조금 느리네요. 네, 많이 느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반응도 상당히 무딘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 민첩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네, 느껴지고요. 일단은 탄포인트 2개 내지 3개 장착해서 이 민첩함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 차량의 관건인 것 같고요. 민첩성이 그만큼 더 좋아지게 되면 따라서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되기 때문에 연비는 당연히 따라서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한번 체크해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죠. 예. 작업해볼게요. 네. 근데 터보 돌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밟으면 가속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힘은 좋은데. 네. 그러니까 80km 전까지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속 구간에서는 아주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탄력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힘이 있는 만큼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탄포인트 두 개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장착하고 고객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차후에 전화 통화가 됐던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서 작업 완료하고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